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OTC 시장 지각 변동과 관련한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외부가 이리저리 치우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OTT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웨이브가 조금 그 경쟁력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최근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1강, 3중, 2약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해당 플랫폼에 접속했는지를 나타내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즉 네. MAU라는 지표를 통해서 MAU요. 예, 맞습니다. 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높다면 그만큼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인가요? 예,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제 접속을 하면 사용자로 집계되는 이런 지표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MAU 기준 12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뒤를 이어서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즉 토종 OTT라고 불리는 3사가 2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2위 기업들의 그 MAU는 약 400만에서 500만 안팎의 이제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00만의 디즈니 플러스와 80만 정도의 왓챠가 이렇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위 경쟁에서 그 순위 변동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비교적 강자 위치를 유지하던 웨이브가 몰락하고 티빙과 쿠팡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일단 보면은 뭐 일단 넷플릭스가 1200만 정도고요. 네. 나머지 2위 업체들이 뭐 500만, 400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OTT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인 뭐 두세 개는 보니까 요즘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브는 뭐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 웨이브는 2019년 9월 SK텔레콤이 운영하던 옥수수와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 3사, 즉 KBS, MBC, SBS가 만든 투기 합쳐져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네. 네,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그 장소와 제약 없이 볼 수 있다라는 강점에 빠르게 이제 시장을 성장을 했고 한때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웨이브의 MAU는 463만 명으로 경쟁사인 티빙과 쿠팡플레이를 압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독보적인 2위 지위를 구축하던 셈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구도가 지난해 말부터 흔들렸습니다. 컨텐츠 명가로 불리는 CJ E&M이 운영하는 티빙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쿠팡이 가입자를 끌어모았고 이에 이제 함께 서비스가 되는 쿠팡 플레이도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인데요. 그 티빙이 웨이브를 앞지른 시점은 2022년 9월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티빙의 MAU는 418만 명, 그 웨이브는 413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었습니다. 네. 예, 티빙은 여기에 더해서 굳히기 전략을 도입을 하는데요. 지난해 말 KT의 OTT 시즌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최근에는 국내 OTT, 그러니까 토종 OTT 중에서는 MAU가 500만을 돌파하는 이런 성과도 냈습니다. OTT 중에서 그 웨이브가 티빙에 밀린 시점은 올해 초인데요. 쿠팡이 당시 그 이제 쿠팡 플레이가 성장을 하면서 웨이브가 3위로 떨어진 건데요. 현재 5월 기준으로는 티빙이 514만 명, 쿠팡 플레이가 431만 명, 웨이브가 392만 명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네, 추세입니다. 일단 뭐 토종 3인방 중에 최하위로 지금 처진 모습이고요. 300만 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웨이브가 상당히 경쟁력을 잃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지상파 3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예, MZ세대 위주로 유튜브나 인터넷 실시간 방송 등으로 볼거리 수요가 옮겨졌고 자연스럽게 지상파 3사 콘텐츠에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 예능 많이 보지 않나요? 아, 이게 다른가요? 네, 지상파 3사의 예능이나 드라마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연령층
접근성이 좀 다소 높아졌고 예, 비교적 저 같은 경우가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MZ세대 즉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위주로 OTC 시장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 근데 OTC 시장에서 보려면 이제 신규 볼거리가 필요하겠죠. 그 이제 웨이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OTT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지상파 3사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경쟁력도 함께 네. 떨어진 걸로 분석이 일단 됩니다. 일단 지상파 3사 콘텐츠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예,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웨이브를 그렇다 치고요. 티빙과 이 쿠팡이 두각을 나타낸 또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이제 현재 OTT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브의 경쟁력 하락과 두 번째로는 쿠팡과 티빙의 이제 그 선전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양사의 성장 비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티빙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티빙은 OTT 플랫폼의 근간인 콘텐츠에 이제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술꾼 도시 여자들이나 환승 연애와 같은 이런 예능과 드라마에서 이제 흥행을 이뤘고요. 네. 더욱이 최근에는 그 티빙이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이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그 제작 역량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CJENM과를 비롯한 티빙의 이제 제작 역량을 통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근데 쿠팡 역시 SNL 코리아라는 간판급 예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요인은 티빙과 조금 다릅니다. 쿠팡은 그러면 SNL 코리아 덕분이 아닌가요? 예, 그 요인도 있습니다만 예. 조금 더 명확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쿠팡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구독 상품에 가입하면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예, 와우 멤버십은 최근 가입자가 1,100만을 돌파를 했고 무려 1,100만 명이요. 예, 맞습니다. 유통 플랫폼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때문에 쿠팡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쿠팡 플레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종 OTT 중 신규 설치자 수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브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웨이브의 경쟁력 약화도 있지만 이렇게 후발주자인 티빙과 쿠팡의 선전도 좀 포함이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네.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이 됩니다. 자, 웨이브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인수합병 얘기도 나오나요?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인수합병 얘기가 좀 나오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넷플릭스를 이제 대항마로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설이 나왔는데 네. 예, 웨이브가 최근 MAU 400만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합병설이 좀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다만 이제 양사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정도인데 네.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도 시장에선 꾸준히 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일단 양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몸집 키워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